조용했던 한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의문의 습격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난장판 됐어요. 막 피 묻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무서워하지를 않는데 그거 보고서 쇠파이프로 막 갖고 다녀 이렇게 다녀. 마을 곳곳에는 동물 사체가 가득했는데요. 과연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의문의 정체는 무엇일지 명PD의 사건 주민에서 파헤쳐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한 마을. 한 달 전 이곳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을 만났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나오니까 아니 조용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아주 난장판 됐어요. 목을 잘라버리고 내장은 여기다 놓고 그냥 파먹고. 목을 잘랐다고요? 지인에게 분양받아서 애지중지 키웠던 토끼 7마리. 그런데 그중 5마리가 원인 모를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있으셨었어요? 어떠세요? 낮에 그랬으면 혹시나 봤는데 밤에 그랬으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친 습격으로 인해 양계장에서 키우던 닭을 잃었다며 허망해하는 주민. 우린 저 두 번, 세 번 죽였어요. 150마리를 잡아 죽였지.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여기를요? 네.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철조망까지 찢고 들어가 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건데요. 오골개하고 저 청개 그 까만 청개를 갖다 놨던데 그냥 물어만 죽여놓고 갔지 그냥. 그 물어 죽인 게 그러면은 정확히 뭐예요? 누가 물어 죽인 거예요? 개가 물어 죽였지. 누가 물어 죽인?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습격자의 정체는 바로 들개였습니다.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해서 주로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마을에서 확인된 들개는 총 70여 마리. 최근 번식을 통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댕기더니 나중에 그놈이 여러 놈 데리고 댕기더라. 몰려다니니까. 올해가 이렇게 심하네요. 이런 피해 이런 게 없었는데. 저게 이제 종자가 퍼져가지고 들개가 이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 텐데 큰일이에요, 문제예요. 무리 지어다니며 야생 고라니와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들개. 길은 동물 사체로 가득한데요. 심지어 사람까지 위협하는 예, 상황. 이만큼 찢어 있는데 이제 나은 거에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이거 이제 찢어졌고 이것도 나왔고. 이게 가다가 이렇게 막 쫓아와가지고 절로 가라니까 세 마리가 달려드는데 그냥 와서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불안하시겠네. 막 그냥 뭐 발로 차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진짜 뭐 애들 같으면은 죽죠 죽어. 무서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저쪽에도 막 다닌다니까요. 들개로 인한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 과연 들개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들개가 서식하는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발표는 그 사체가 이렇게. 아유. 이게 개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로 다니니까 이제 뭐 7~8마리, 어떨 때는 많을 때는 막 15마리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가장 많이 쉽게 당하는 게 이 고라니들이에요. 고라니를요? 산 주변 곳곳 동물의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들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들이 야생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사람 인가 쪽으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 이제 사람에 또 위험할 수 있대 그죠. 그런데 그때 쳤어요? 마을을 활보하고 있던 들개를 발견했습니다. 오. 한 마리가 아닌데요. 제작진이 다가서자 경계심을 가득 품더니 그대로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들개 두 마리. 들개의 동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녀석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요하고 적막한 산 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다름 아닌 녀석들이었는데요. 고라니 사체를 뜯어먹는 들깨. 그렇게 녀석들은 한참을 머물다 다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과연 이 개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최근 마을 인근에서 잡힌 들깨를 보호하고 있다는 한 동물보호센터를 찾았는데요. 경계심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순한 들깨. 그런데 녀석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목줄이 채워져 있습니다. 들깨잖아요. 네. 대부도 그 근처에서 좀 들어오는 개들이 좀 많나요? 어떤가요? 네, 대부도 쪽에서는 이렇게 큰 개들이나 대형견, 중소견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간혹 가다가 펜션에 놀러 왔다가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을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들깨는 바로 버려진 유기견들. 대부분 관광지로 유명한 대부도를 찾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건데요. 이렇듯 사람들의 무책임함으로 버려진 개, 섬에 남은 개들이 선택한 방법은 야생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욱 사나워져야 했던 녀석들.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반가운 듯 연신 꼬리를 흔드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체수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건 좀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제 민원이 들어온 거 우선은 10마리 파악되고 있고 이상 같다, 조상 같다 이러니까 시 차원의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현재 재정요건이나 이런 걸로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따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깨 또 성향이 되다 보면 사람이 가더라도 잘 잡히지 않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성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자기가 물었던 것이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성향까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로 줄여주기 위해서는 반려인 하나 한 분 한 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각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돼야지만 그게 견명, 나이,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라든지 이것이 마이크로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버려지는 그 다음에 무책임한 행동을 줄여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주민들. 개인의 무책임함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초래하는 상황인데요. 한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반려견, 동물 유기를 줄이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